경기도가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가정의 달을 맞아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.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쓰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이정현 기자입니다. 경기도 이천의 한 돈가스 전문 식당. 냉장고에서 나온 돈가스 소스의 유통기한이 넉 달 넘게 지났습니다.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써놓고도 업주는 오리발입니다. 돈가스 소스 유통기한 2020년 10월 이거 제조원이 유통기한인데? 유통기한이에요? 고양시의 한 짬뽕 전문점은 주요 재료인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됐습니다. 중국산과 베트남산 고추를 쓰면서 버젓이 국내산으로 써붙이고 장사를 했습니다. 네, 다 국내산 쓴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산, 베트남산을 쓰고 있어요. 위생도 뒷전이었습니다. 영업장, 조리장 어때요? 사장님 보시기에.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외식 프랜차이즈 등 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, 대형 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서 89곳을 적발했습니다.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쓰거나 보관한 사례가 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원산지 거시 표시도 33건에 달했습니다. 외식 프랜차이즈 불법행위 적발률은 22%로 지난 1월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적발률 19.3%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.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음식점 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식품 제조 가공업체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.